김태형 매직이 꿈에서 현실로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무패 3승 1무 B조 1위로 올라왔고 골을 많이 넣고 실점도 뭐 4실점 뭐 좋은 그런 모습인데 2018년 지난 스키컵 때는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그렇습니다. 2000년, 2002년, 2004년 준우승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이번 대회는 이제 우승을 노리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고요. 그렇죠. 아스나이가 밀어줍니다만 끊겼습니다. 싱가포르의 공격 여기서 파울이 나옵니다. 파울이죠. 네. 이리안토의 파울. 파리스 림니 선수도 돌파가 좋기 때문에 개인 기술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골 기록 중입니다. 그렇죠. 싱가포르의 프리킥입니다. 슬라이만의 오른발 프리킥 올려줍니다. 헤딩 그러나 여기서 다시 머리 가지 않고 스틱 나오나요? 머리를 들입니다. 골킥이군요. 역시 이르판 판디를 노리는 이제 크로스였는데요. 네. 등을 짓는 송희영. 슬라이만. 아, 자 송희영. 송희영. 송희영이 받으면 여기서 슛. 골킥이군요. 송희영의 돌파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단연 돋보이네요. 송희영 선수가. 네. 지금도 보시면 수비 때는 최종 수비 앞에서 홀딩 역할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봐주. 공격 시에는 또 박스까지 와주는 박스 투 박스. 활동량 자체가 지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연결합니다. 충가차단. 자, 이거 열리죠. 열리죠. 기회. 아스나이에게. 아스나이가 안쪽 들어갑니다. 아스나이. 잘 밀어줬고. 자, 반대편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코너킥 만들어내네요. 네. 줄파미 아리핀 맞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템포를 좀 잃었기 때문에요. 자, 아스나이가 찔러줘요. 공 잡고 슬레이만. 자, 카운터쇼. 왼발슛 들어갑니다. 슬레이만. 어쨌든 이 공이 좀 환불되긴 했지만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세트피스를 얻어내고 그 이후에도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슈팅까지 만든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일단 슬레이만이 이번 대회 4경기 선발, 1경기 교체 출전. 한 골과 두 개 도움입니다. 다 좋았어요. 왼발 슈팅. 가운데서 풀어나갑니다. 가볍게 돌면서 파울로 엮어냅니다. 네, 파울이죠. 송우영. 싱가포르의 프리킥. 슬라이만이 올려준 볼. 헤딩 그리고 잘 쳐냈어요. 아, 인도네시아 케파 지금은 홈을서는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네. 잡기는 좀 애매했거든요. 그렇죠. 떨어질 때 머리 쪽에 충격이 있는 나데오 키퍼. 또 쇄도하는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걸 잡으려고 한다면 또 흘릴 수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잘 쳐냈어요. 그렇죠. 케파 골키퍼를 닮은 인도네시아의 나데오 키퍼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공격수가 들어올 때 머리 쪽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스나이가 끊고 나면서 아스나이 돌파! 자, 이겨냈어요! 돌진한 아스나이! 열정이 넘치는 아스나이! K리그 아스나이입니다! 아스나이가 카리사이! 네, 아이, 좋아요! 자, 아스나이 가운데로! 아스나이 반대편! 컨디션! 골 들어갔어! 사실상 아스나이의 득점과 같은 골의 주인공은 유탄 슬레이만! 야, 이건 아스나이에 의해서 아스나이가 마지막으로 또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슬레이만의 이번 대회 두 번째 골이 나옵니다! 아스나이 어시스트입니다! 그 넘어지면서도 일어나서 끝까지 밀고 들어오고 2대1 패스도 또 가랑이 사이로 빼고요. 그렇죠. 가면서도 솔직 받으러 나오라고 소지됐거든요. 네. 바로 K리거 아스나이의 도움! 이 컵백, 이렇게 컵백으로 놓는 장면이 많은데 오늘은 아스나이가 많이 안 올라왔었는데 한 번 올라온 것이 어시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나이 이번 대회 한 골과 두 개 도움 그리고 골의 주인공 위탄 슬레이만. 아, 이 뒷모습 보세요. 신태훈 감독. 아스나이 너무 예쁘죠 이러면. 네. 슬레이만은 두 골 기록합니다 이번 대회. 슬레이만이 전방에 있고요. 다시 함께 웃습니다. 여기서 자 파울이 파울이 아니었고 저 파울 아니에요. 자 그리고 슛! 한편 조금 흘리고 이건 줘야죠. 네. 이렇게 지금 저렇게 터치를 해서는 수비수는 저렇게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돌아서지도 않고 뒤를 살피면은 템포가 벌써 두 번, 세 번은 늦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판디. 여기서 오! 판디. 자, 판디가. 자, 판디. 오른발 슛! 그러나 나가는군요. 수비가 붙으니까 빠르게 꺾어봤는데 네. 너무 꺾였죠. 익산 판디. 번뜩임이 한 번씩 있는 판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리 오니까 바로 이제 땅볼로 반대 방향으로 때려봤는데요. 그렇죠. 익산 판디의 오른발 슈팅. 아스나이 접고 들어갑니다. 찔러진 너무 아쉽네요. 이르판자야. 옵사이드도 약간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네.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지금은 네. 나자리 선수 오른쪽 풀백이 아예 서서 있었기 때문에 네. 온사이드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 오른쪽 풀백은 굉장히 혼나거든요. 네. 송희영이 밀어준 볼. 하리스 하룬을 수비수로 내리면서 네. 백스를 바꿨거든요. 자, 슛! 라인으로 가는군요. 뒤에 놓치는 싱가포르를 아쉬워하는 요시다 다츠마 감독. 하리스 람리의 슈팅이었습니다. 라이언 시티 소속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손발은 좀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전체 명단 중에 14명이 라이언 시티 선수예요. 네. 뺏겼습니다. 아, 네. 다시 찾는 이레토. 네, 위험할 뻔했어요. 네. 기회죠. 하지만 엘칸 맞고 굴절. 일본입니다. 잡고 슛. 아, 이거군요. 람니 파리스 람니. 람니 너무 아쉬웠어요. 완벽한 1대1 찬스인데 오늘 싱가포르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죠. 여기서 이레안토가 뭔가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끊겼고요. 네. 접혔거든요. 자, 인도네시아에겐 럭키입니다. 네. 왼쪽 포스트 가마차게 노렸습니다만, 아하. 여기서 공격 기회 맞이하는 싱가포르입니다. 재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한디! 이게 온사이드. 한디! 익산 판디 1대1 동점 맞은 싱가포르입니다. 자, 저는 지금 옵사이드 판정이 어떻게 날까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온사이드로 결정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익산 판디 이번 대회 세 번째 골 나옵니다. 익산 판디. 노르웨이의 이제 하브리그에서 활약 중인 익산 판디인데요. 그렇죠. 지금 온사이드인지 옵사이드인지. 온사이드군요. 아, 이 바코트가 빠져나오지 못했네요. 네. 익산 판디의 동점골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 3호 골 익산 판디. 결국에는 파리스 람리가 본인이 넣지 못한 것을 어시스트로 만회를 했습니다. 네. 70분에 동점 받은 익산 판디 그리고 파리스 람리의 도움입니다. 슬라이반 코너킥. 슬라이반이 올려줍니다. 헤딩! 골대! 골대 맞고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아, 싱가포르 지금 무섭게 올라오는데요. 네. 악 정면입니다. 돌면서 오른발 슈팅! 잡아냅니다. 사그하라의 강력한 슈팅. 그렇죠. 이 교체에 투입된 선수는 저런 장면을 보여줘야 돼요. 네. 잘 돌아서면서 터닝 슈팅 좋았는데요. 네. 낮게 크로스 자, 연결. 이거 온사이드, 온사이드, 온사이드. 자야가 그러나 여기서 기뻤군요. 디마스의 코너킥 헤딩으로 길게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시즈키컵 준결승 1차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맞대결. 인도네시아 아스나이의 도움 슬레이만의 득점이 먼저 있었지만 싱가포르 후반에 익산 판디의 골이 나오면서 1차전 1대1로 끝났습니다. 네, 전반전에 뭐 압도하는 경기였고 후반전에 싱가포르 전술적 변화 또 교체 자원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줬던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판디의 동점골.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양 팀 모두 박빙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정을 짓지 못하고 2차전에서 이제 결정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